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HR 담당자가 취준생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때와는 다르게 너무 오랜 시간 취업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세상이 온종일 멈춰있는 이 시간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의 job description, J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HR 어드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job description에 이 사람이 필요한 기획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뭐 헤아리는 능력, 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플래닝하고 그것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능력, 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알고 내가 정말로 하려고 했던 그 job에서 요구하는 이 역량들이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영향들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마케팅 하고 싶어요. 나는 뭐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가서 매니지먼트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는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 일에 대한 실체를 명료하게 알고 그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나는 이들이 요구하는 기획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나. 그냥 체크하기 어렵다면 1에서 10이라는 수준이라면 나는 지금 1인가 10인가. 그러니까 각각의 역량을 1에서 10이라면 내가 어느 수준인가. 아, 내가 이건 7이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기획서를 뭐 어떻게 해서 작성해서 플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럼 내가 부족하면 그만큼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잡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과 역량이라 그러면 스킬과 지식. 그러니까 이런 스킬과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 확인해 보고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기업에서 당신을 채용해서 돈과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바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인맥을 좀 찾아서 잘 활용하고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 많은 문의가 와요. 또 우리 인터핏에도 그러한 Q&A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취업한 선배가 있고 취업을 조언해 줄 교수가 있고 뭐가 됐든지 내가 인맥과 또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대상과 또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쉬워져요. 페이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했던 건데 제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 필요해 라고 해서 그 정보를 줬을 때 딱 맞는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서 연결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맥을 잘 활용하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으고 또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용기를 주면서 이 시간을 준비해서 취준생이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것을 쉐어링하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